어떤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뭐 아는 게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영국. 네, 맞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그런데 이런 영국이 최근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최근의 일인가요? 최근. 영국이 주요 7개국 G7 중 처음으로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섯 명 중 한 명이 돈을 아끼려고 큰 일을 걸렀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영국 시민들 아우성입니다. Even the price of milk has doubled and bread has doubled and I hope I live to see the day when it goes down again. 경제 강국 영국마저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파산했어? 파산? 와, 진짜 심각한데요? 야, 영국이 이런 도를 받고 있었구나. 요즘은 코로나 전이랑 비교했을 때 돈 없어서 음식 못 산다는 사람, 배고프다는 사람 두 배 이상 올라갔고 진짜로요? 물가도 올라가고 우와. 인프라가 너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진짜 최악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과거 70년대에도 영국에 이처럼 큰 위기가 닥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물가는 치솟았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했어요. 심지어는 파업들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노동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했죠. 결국 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까지 초래하게 됐는데 이런 현상을 일명 영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병? 네. 그런데 이 영국병을 타파하려고 팔을 걷어붙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지? 바로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 대처. 우리에게는 철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마거릿 대처는 20세기 이후 최장 기간, 그리고 연속 3번 집권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면서 11년 6개월간 영국의 총리로 근무합니다. 아, 대처를 잘하시는 분이시죠. 위기 대처는 이분 반한 분이 없어요. 위기 대처. 아. 아니 피터 씨, 마거릿 대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당선됐을 때 너무 놀래고 신기하게 봤죠. 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성 리더는 없었어요. 이런 사례 아예 없었어요. 영국에서도 최초예요? 영국에서도 최초. 그래도 미국, 여왕이 있기 때문에 좀 친숙하잖아요. 근데 여왕은 다른 개념이죠. 실제적인 파워는 없고 투표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총리 됐다는 거 진짜 그래요? 대단했죠. 네. 네, 마거릿 대처는 지독한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갔어요. 이로 인해 마거릿 대처를 향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리게 됐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서 영국병을 타파한 영웅으로 칭송됐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갑고 냉혹하게 영국의 미래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국병을 타파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두 얼굴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펼친 여성 정치인 마거릿 대처에 대한 궁금증을 걸어벗겨 보겠습니다. 34살에 드디어 정치인의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우와. 이후 정치에 입문한 마거릿 대처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해요. 그 덕분에 다양한 직무를 맡으면서 승진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처음 의원에 선출되고 2년 후인 1961년 36살에 연금 및 국민보험부의 정무 차관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교통부, 환경부 등 보수당 안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게 된 거죠. 그리고 1970년에 45살의 나이로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됩니다. 와, 교육부 장관까지. 장관을 하네. 와. 그런데 마거릿 대처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무렵 영국의 경제에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자부심과 명성을 미국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어요.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의 강자로 떠오른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이 제조업 생산력을 키워가는 동안 영국은 다양한 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피터 씨, 이 당시에 영국의 제조업, 그리고 산업이 얼마나 위기였죠? 그 제조업은 진짜 약간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다면 영국 사람들도 Made in the UK, Made in England면 피했어요. 약간 잘못 만들어졌을까 봐. 그중에도 조선업의 1위였어요, 한동안. 근데 일본한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와. 또 옛날에는 영국에서 영국차를 많이 탔어요. 그 BMC라는 회사가 40% 차지했어요, 네. 시장을. BMC요? BMC, 네. 네. 근데 이제 사라졌죠.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에 달했고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었어요. 그의 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퍼지면서 1970년대 영국을 강타한 이른바 영국병이 만연해진 거죠. 무슨 이 영국병이라는 게 대체 왜 생긴 걸까요? 영국병 발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파업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물가 상승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로 인해서 임금 파업은 또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국은 막강한 복지 제도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는 국가가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한 영향으로 영국 사람들 사이에는 노동에 대한 건강한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지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어가던 영국의 산업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빠르게 몰락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영국이 영국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은 마거릿 대처에게는 정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어요. 그러자 장관이었던 마거릿 대처는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7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배급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우유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을 하게 됐죠. 근데 얘기 들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해야 된다고 그 무료 우유 제도 도입했는데 Thatcher, 이 여성분, 이 어머니가 그거를 폐지했다니 당연히 욕 먹을 수밖에 없었죠. 좀 뭐 나이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이거는 진짜 반발이 심했겠다. 네, 맞습니다. 결국 영국 전역에서 마거릿 대처를 향해서 폭발적인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대처한테는 우유강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생겼고 이거 이미지 타격이 컸겠는데요. Your children have milk at school. Well, it's really essential because I can't afford to give them the milk at home, and if they didn't get it at school, then they just wouldn't have it at all, and their health would lack, you know, very badly. 그렇죠. 저건 너무 치명적이에요. 우유를 안 주다니. 근데 교수님, 마거릿 대처도 저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뭐 예산 삭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거릿 대처한테는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유 급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절감한 비용으로 교육시설물 증대와 수리를 하고 교원을 충원하려 했던 거죠. I am responsible for seeing that there are proper good school buildings for children i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Now, most parents can afford to provide their own children with milk or to give them money to buy milk. They can't, in fact, provide the school buildings.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마거릿 대처는 유능한 미모의 정치인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우유도둑으로 전 국민에게 낙인 찍히게 돼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치인 마거릿 대처의 행보에는 거칠 것이 없었는데 당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해보기로 한 거죠. 와.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마거릿 대처라도 이 일만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정치는 여전히 상류층 출신의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대적인 대처의 지지자인 남편조차도 당대표에 도전하는 일은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 조용한 분이.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거릿 대처는 전혀 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 마거릿 대처에게 운이 따라줬는데요. 원래 당대표에 출마할 사람은 키스 조집이라는 의원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말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하층 노동 계급 젊은 여성들의 출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난한 미혼 여성들은 국가 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피임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세다. 큰일인데 이분? 그러자 사람들은 키스 조지프가 산아제한 정책 옹호자 혹은 인종차별주의자, 계급차별주의자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키스 조지프는 이런 비난 여론에 밀려서 보수당 당대표 후보에서 물러나게 돼요. 대처에게는 기회가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난 기회였을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진 마거릿 대처는 이후 열린 보수당 당대표 선거에서 총 276표 중에 146표를 얻으면서 보수당의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오, 됐다. 이때 마거릿 대처의 나이가 50세였다고 해요. 와. Mrs. Thatcher, the morning after your election, how do you feel about it now? Perfectly all right. Perfectly all right. There's so much to be done that one hasn't time to feel too many butterflies. Are you a little apprehensive about this new job? Of course. Everyone is starting a new job. 모든 당을 통틀어서 영국 최초의 여성 당대표였죠. 와. 와. 하늘이 도왔네. 교수님, 그럼 영국에서 이렇게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의 권력이 생기는 거고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인한테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영국 정부의 최고 수장이 총리인데 영국은 총리 투표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정당의 당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우와. 시스템이에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그러면 총리 따놓는 거네. 그러니까 진짜 총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우리 당이 이기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마거릿 대처가 보수당의 당대표가 되고 4년 후인 1979년 5월에 영국에서 드디어 총선이 열리게 돼요. 마거릿 대처는 이 선거가 자신의 일생일대 기회임을 직감했고요. 이때 대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펼칩니다. 무슨 전략이요? 그럼 여기서 문제네. 아, 이게 문제예요? 나 먼저 알겠다. 무슨 전략을 썼는지. 이 사진은 마거릿 대처가 총선 당시 유세 활동을 펼치던 모습인데요. 이때 마거릿 대처가 양손에 들고 나온 건 무엇일까요? 뭘 든 건데 지금? 저거 유명한 사진인데. 뭐였지? 정답. 주현 씨. 이제 그 동안에 본인이 이제 그 전에 했던 과오를 씻기 위해서 양손에 우유를 들고 나온 거. 여러분 다시 뿌리겠습니다. 나 저도 생각했는데. 주현 씨 오답입니다. 18세까지 뿌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답. 송일아 기자님? 저울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저울을요? 송일아 기자님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쌍둥이! 아들, 딸 한 명씩! 저 때는 컸죠,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아니에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아니에요? 저 때 서른이에요, 애들이. 대처가 이제 옛날부터 자기가 가정주부라는 거 어필해왔잖아요. 정답! 규현 씨? 장바구니를 두 개. 규현 씨 정답입니다. 아, 장바구니야. 장바구니. 장바구니 왜? 이 왼쪽 장바구니를 보시면 1974년이라고 적혀 있고 이 오른쪽 장바구니에는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1979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아닐까요? 1974년도에는 이 돈으로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1979년도에는 같은 돈으로 이렇게밖에 못 산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마거릿 대처는 다시 한번 자신이 물가를 잘 아는 주부,
라는 이미지를 내세웠던 거죠. 이렇게 마거릿 대처는 선거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잘했는데 마거릿 대처의 이미지 메이킹 능력이 빛을 발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바로 마거릿 대처를 상징하는 별명인 철의 여인이죠. 사실 처음 대처한테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지어준 건 소련이었어요. 대처가 보수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마거릿 대처는 군사력을 자꾸 증강시키려는 소련 정부를 맹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러자 이제 소련의 한 군 기관지에서 마거릿 대처를 비난하는 기사를 냈고 그 기사의 타이틀이 바로 철의 여인 위협을 휘두른다였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우연히 영국까지 전해졌는데 대처가 이를 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좋아했나요? 그 별명을? 네, 맞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듣고 마거릿 대처는 아주 좋아하면서 총선 유세를 하는 연설 때마다 영국은 이제 철의 여인을 원한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위기에 빠진 영국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라고 어필하고 다니는 거죠. 홍은아 기자님, 당시 철의 여인이라는 그 이미지 메이킹이 잘 좀 통했나요? 네, 사실 이 별명을 사용한 바로 다음 달에 마거릿 대처의 지지율이 7%나 올라갔대요. 그래서 대처가 나중에 소련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 Yes, I am an Iron Lady. After all, it wasn't a bad thing to be an Iron Duke. 이 정치인들에게는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 같았어도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Thank you, 소련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녀의 작전이 적중했고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은 확실히 앞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운명의 총선 당일에 모든 투표가 종료된 후에 마거릿 대처는 마침내 보수당의 승리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요. 보수당 승리하면 이제 총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버킹엄 궁전에서 통보 전화를 받기만 하면 대처가 영국의 총리로 정식 확정되는 거였죠.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던 오후 3시에 드디어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요. 마거릿 대처는 버킹엄 궁전에서 온 전화를 받고 여왕을 아련하러 갔다 온 다음에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총리 당선 소감을 발표해요. Mrs. Thatcher, out onto the doorstep. Where there is discord, may we bring harmony. Where there is error, may we bring truth. Where there is doubt, may we bring faith. And where there is despair, may we bring hope. And to all the British people, howsoever they voted, may I say this. Now that the election is over, may we get together and strive to serve and strengthen the country of which we are so proud to be a part. 1979년 5월, 영국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